요나라의 6대 왕제인 성종 야율용서는 요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요나라를 여러 면에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한 정복전쟁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뒀던 유능한 군주였죠. 하지만 그런 성종도 고려와의 전쟁에서는 다른 전쟁에 비해 큰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공진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으며 제대로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죠. 고려사에 따르면 하공진은 994년 압강도구당사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993년 거란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공해왔을 때 서인은 혼자서 요나라 진영으로 건너가 총사령관인 소손영과 외교담판을 지은 끝에 요나라군을 물러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천강 이북 압록강 이남의 280리 영토를 얻게 되죠. 고려는 994년부터 새로 얻은 영토에 있던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6개의 주를 설치했는데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강동육주입니다. 이후 고려의 6대 국왕인 성종은 고려에서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에 설치된 진도를 관할하는 압강도구당사라는 관직을 만들었는데 앞에서 말했듯 하공진이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죠. 목종 때 중랑장이 된 그는 목종이 병을 핑계로 자리에 누웠을 때 친종장군 유방, 중랑장 탁사정 등과 함께 목종이 있는 궁궐 주변을 호위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강조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그의 편에 서기도 했죠. 그러던 1010년, 하공진이 과거 오도양계 중 양계를 지키던 시절에 마음대로 군사들을 동원해 동여진의 마을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조정에 알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의 일로 여진족을 증오하던 하공진의 동료 유종이 고려를 방문한 여진족들을 함부로 죽여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하공진과 유종은 모두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의 요나라의 성종이 자신들과 친하게 지냈던 목종을 강조가 함부로 시해해버린 죄를 묻겠다며 고려를 침공해오면서 하공진도 유배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사실 강조의 정변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을 뿐 요나라의 성종은 애초부터 송나라와 교류를 해온 고려를 정벌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괜히 강조의 핑계를 대면서 고려를 침공해왔던 것인데요. 때문에 현종이 계속해서 요나라의 사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때도 요나라는 현종의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결국 거란의 40만 대군이 침공해오면서 제2차 여요 전쟁이 시작되었고 강조가 급히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성종이 이끄는 본대와 맞섰지만 통주성앞 삼수체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고려군의 본대는 그대로 증발해버렸고 강조 또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어진 요나라군은 수도인 개경을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현종은 잠시 위협을 피하기 위해 몽진을 떠나게 되죠. 이때 하공진은 호부원회랑 고영기와 함께 거란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흩어져 있던 20여 명의 병사들을 모아 남쪽으로 피난 중이던 현종을 호위하기 위해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하공진이 현종의 행렬을 발견하기 전 현종 일행이 창화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고을 아전이 하공진의 이름을 들먹이며 현종을 습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종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하공진을 보자 깜짝 놀랐는데요. 이때 지체문이 목숨을 걸고 하공진과 병사들의 앞으로 나와서 하공진과 대화를 한 결과 지난 습격 사건과 그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후 하공진은 지체문과 함께 창화현으로 돌아가서 현종을 습격했던 무리들을 응징해버린 후 그들이 갖고 있던 말과 무기를 빼앗아 현종에게 바치고는 그때부터 현종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하공진과 고영기는 현종에게 자신들이 성종을 찾아가 이미 강조가 죽었으니 그들에게 더 이상 고려와 싸울 명분이 없음을 내세우고 두 나라 간의 강화를 청해보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종의 허락을 받은 그들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화현에서 거란의 선봉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공진이 조금만 늦게 출발했다면 현종이 거란 병사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하공진은 거란의 선봉대에게 고려의 남쪽 지역은 수천 리에 달하는데 고려왕은 이미 그 밖까지 도망갔으니 쫓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라며 그들을 속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란 병사들은 하공진과 고영기를 데리고 성종에게 돌아갔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하공진과 고영기는 거란 성종을 만나 지금 고려 국왕은 수천 리 떨어진 곳까지 피난을 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친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두 나라 사이의 강화를 요청했죠. 북방 지역에서 양규가 활약하며 거란의 부대를 박살내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성종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하공진을 인질로 잡은 후 훗날 고려의 국왕이 친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는 병사들을 철수시켜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공진은 고영기와 함께 요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요나라로 돌아온 성종은 하공진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인지 그를 가까이 두고 쓰려 했지만 하공진은 여러 차례 고려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결국 성종도 그를 신하로 두는 것을 포기한 채 하공진을 영경으로 옮긴 후 강제로 걸안인 아내와 혼인을 시키고는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공진은 끝까지 고려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영경으로 간 하공진은 감시망을 피해 몰래 저작거리로 가서 여러 마리의 말을 사서 고려로 가는 길목에 몰래 숨겨둔 다음 기회를 틈타 고려로 탈출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나면서 성종의 앞으로 끌려와 국문을 받게 되죠. 또다시 자신을 배신하려 한 하공진에게 화가 난 성종은 그를 달래는 동시에 고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지만 하공진은 그런 성종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은 끝까지 고려의 신하로 남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성종도 화가 많이 난 것인지 하공진을 처형해버리고는 그의 간을 꺼내 씹어먹는 잔인한 행동으로 분풀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머나먼 타국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기는 했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마지막까지 고려의 충성을 다한 하공진 덕분에 고려는 국왕인 현종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 3차 여유전쟁 때는 통쾌한 복수를 하는데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